여러분, 오늘도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전에 일을 보고 지금 한 12시쯤 넘었는데요. 오늘은 동네 뒷산을 천마를 한번 보려고 뒷산을 지금 오르는 중입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는데요. 일단 오늘 좀 멀리 안 가고요. 저희 뒷산인데 뒷산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한 지대가 한 400에서 500고지 정도뿐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차도 안 타고 와도 되고 해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산행 좀 하려고, 그리고 천마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천마를 한번 보려고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심산행은 오늘은 뭐 크게 기대 안 하고요. 이쪽은 심이 난다는 얘기가 없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천마나 뭐 좋은 영상 있으면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뵙겠습니다. 아, 요곳에 아주 산세가 상당히 좋아요. 아, 상당히 좋은데 지금 뭐 삼잎 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되게 힘든데, 일단은 뭐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번 더 둘러보게 되는, 네, 그런 기분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웬 말인가요? 지금 저희 뒷산에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하는데 여기 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 4구짜리고요. 와, 정말 이곳에서 삼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야, 근데 오늘 그냥 비도 오고 해서 뒷산을 이렇게 왔는데, 와, 삼이, 야, 제대로 배웠나 봅니다, 여러분. 그 약초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산세가 좀 있고, 그 아침 햇살이 잠깐 비치는 곳, 이런 곳에 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딸까지 지금 달렸습니다. 와, 이렇게 멀리 가도 이렇게 안 보이던 삶이, 아, 정말 저 제대로 배운 거 맞나요? 그리고 진짜 초보 탈출 정말 했습니다. 와, 와, 포기하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데, 야, 눈에 확 띄네요. 와, 여러분, 이거 저는 이거 채심하겠습니다. 사고고 이쪽에는 삼이 나온다는 얘기 없었거든요. 와, 근데 저 정말로 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 감상했다가 요 채심하는 장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볼 때 산상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뿌리 끝에 보시면 방울이 이렇게 맺혔어요. 뿌리 끝에 여기 방울. 여기도 요 뿌리 끝에 방울이 지금 이렇게 맺혔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요 뿌리 끝에 이렇게 방울이 있어요. 요거 제가 볼 때 이거 천종삼 아닌가요? 정말로. 와, 이거 제가 볼 때 이 산에서는 산삼이 나왔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50년, 60년을 사셨는데 가지 말라고, 갈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산삼 캔 사람도 없고 뭐 나왔다는 본 사람도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긴 해도 제가 요거는 정말 감정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담을 걸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어쩌죠? 아, 일단 오늘 좋은 삶 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 아시는 분 요거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아까 바로 삼을 캐고 한 3m 정도를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여기 삼을 하나 더 봤습니다. 여기 큰 나무 밑에 여기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에 여기 지금 사구심을 하나 더 봤습니다. 와, 이게 웬일인가요? 근데 와, 요거는 5입 하나는 4입이네요. 그리고 여기 딸이 달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야, 완전히 보시면, 아, 저는
사구랑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구산만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와, 대박 아닙니까 이거? 와, 저 운이 틀려고 그러는지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삶을 보여주시면 이거 저보고 10만이 길로 가라는 건가요? 이거 어떤 건가요? 와, 하여튼 오늘 기대도 진짜 안 하고, 야, 운동삼아 왔는데 이런 상황을 봐서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와, 여러분 이것도 채심을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저 위에 저건 아니구나. 와, 하여튼 여러분 저 완전 10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사구 두 뿌리.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채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여기 이 주변에 제보제 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삼이 지금 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흥분이 막 가시지가 않습니다. 여기 진짜 여기 천마 보러 왔다가 삼을 보는데 요 주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뒤져 봐야겠어요 여러분. 저기 삼이랑 비슷한 게 보이긴 하는데 가봐야 알겠죠. 한번 가볼까요? 저기 삼 맞나 모르겠네요. 자, 잠시만요. 와, 삼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삼을 또 봤어요. 와, 이거는 누가 보면 진짜 거짓말인 줄 알 거예요. 와, 저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요건 지금 대가 지금 두꺼워요. 제가 두껍고 이것도 4구 5엽이에요. 딸도 상당히 크고요. 보시면 딸도 상당히 이쁘게 올라왔어요. 아, 싱싱하게 올라왔죠? 대가 줄기가 또 장난이 아니네요. 아, 여러분 이게 또 우연히 올라와서 이게 또 무슨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기분 너무 쨔집니다 아주. 그것도 먼 곳이 아닌 동네 뒷산인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따 최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이 나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이. 와, 오늘 이거는 제발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뿌리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힘이 없네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뿌리는 길고 약통은 상당히 좀 탱탱하거든요. 그리고 뇌도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장난 아닌데요. 오늘 비 오는 날 꿈 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세 뿌리 발견했습니다. 이 주변에서.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신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나머지 한 뿌리도 채심하러 가겠습니다.
어우, 싹대가 꽤 크네요. 어우,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 어우, 대가 지금. 여기 싹대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여기. 작년에 나온 싹대 같아요, 이게. 그러면 나이가 지금 먹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렇다. 와, 여러분, 여기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다가 이 대가, 묵은 대가 있고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뻗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잔뿌리도 뻗었고요. 이거 제가 볼때 아직 산물 볼지 몰라요. 근데 이 대가 지금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딸까지 잘 달리고요. 이거 진짜 저, 와, 저 이렇게 큰 삼은 처음 봐요. 근데 남들이 다 캐면, 크면 다 장래 삽니다. 뭐다. 그러는데 이곳은 요 지역만 이렇지. 그리고 이렇게 묵은 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거 괜찮은 삼 아닐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일단 여기 주변 한번 더 찾아보고, 한번 더 둘러볼게요, 여러분. 온 김에 뽕을 뽑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10만이 초보 탈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그냥 천만 보려고 잠깐 왔는데요. 그래도 오늘 산삼을 세 뿌리나 보여주셔갖고, 오늘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 비도 많이 오고, 오늘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요. 오늘 정말 산행 네 번째 만에 정말 자구산삼 좋은 거세 뿌리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행철이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열심히 좋은 영상 담으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필수입니다. 제가 6월달까지 구독자 2,000명이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여튼 구독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여튼 오늘 비 오는데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전 이따 영상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